뭐야? 통! 손님, 택배 왔습니다. 손님,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따란. 여기 내려놔 주세요. 너무 기다렸잖아요. 샥! 대박. 동생한테 서울에서 부탁한 직구 상품들이 왔어요. 서울 직구 상품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C 온라인 세일 기간을 놓쳐가지고 이거 부탁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오브젝트에서 제가 부탁한 이걸로. 지금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와, 안 간다고 했더니 거짓말쟁이였어. 저거는 왜 안 가? 저거 다 언니 건데? 아 진짜? 이것도 내 거야? 이건 뭘까요? 키오스크? 이번 주에 스타일을. 대박. 그러면 이따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안 궁금한 순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3C 얼마 전에 세일할 때,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게 된 날이 세일 마지막 날이었었나 봐요. 쇼핑을 하다가 12시가 넘어가가지고 온라인 쇼핑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직장이 그 근처라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세일 기간은 조금 더 길었어서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대박. 뭘 샀냐면요, 짠. 이 3C는 이 가을가을한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거 두 가지는 이제 매니큐어고 요 두 가지는 립 제품이에요. 제가 전에 What's in my bag 할 때 가을 뮤트 립을 좀 찾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난다 이제 3C 제품 중에 가을 뮤트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하나는 3C 벨벳 립 틴트 고잉 라이트라는 색상이고, 발라볼게요. 너무 기대돼. 교환 불가입니다. 어차피 오래돼서 교환 못해요. 예쁘다. 그리고 지금 발림성이 진짜 좋아. 와, 너무 부드럽게 발리네요. 대박. 너무 부드럽게 발려요.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고잉 라이트라는 색상이고, 그리고 하나 더 립은, 이거는 3C 립 컬러, 아 무스라는 색상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통색깔만 보면. 요거는 립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개봉 불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오, 생각보다 두 가지 색상이 다 좀 진한 느낌인데? 아, 요거는 살짝 더 요런 느낌이네요. 살짝 더 연한데 진짜 무스하게 발리는 그런 재질이에요. 약간 얘가 좀 더 핑크기가 도는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는 제가 원하는 매니큐어들은 색상이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색상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3C는 저 매니큐어 처음 사보는데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뻐서 꼭 한번 사고 싶었는데, 올리브영 같은 데는 매니큐어를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생 찬스로 이렇게 매니큐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색상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너무 패키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두 번째는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요즘 제가 물 먹기랑 운동을 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물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거랑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요거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귀엽게 색칠하면 되는 요 포스트잇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런 거 표시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더 재밌으니까, 오브젝트도 하필이면 동생 직장 근처에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양이 많네? 그럼 나눠줘. 응, 나눠줄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나 봐요. 대신 이제 동생이랑 저랑 공유를 해야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커도, 오, 센스 있게 이렇게 스티커도 두 개나 사와줬네요. 아,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나 봐요. 제가 처음에는 이것만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거 옆에 콜렉터가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사다 줄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또 냉큼 알겠어, 사와. 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관해주는 용으로 쓰는 콜렉터인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오롤리데이 제품들이었고,
이제는 대망의 짠!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요즘 예진무님의 OTH 콤마 제품들이 엄청 인스타에서 핫하잖아요. 진짜 어떤 분은 한강 패브릭 그런 거 두세 장 사서 막 달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온라인 구매를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얼마나 다들 빠르신지. 근데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빅 슬립샵에 입고가 되는데 지난주 주말에는 좀 재고가 여유 있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슬쩍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너희 집에서 많이 멀지 않단다 이렇게 많이 멀지 않아? 슬쩍 한번 말을 했는데 동생이 막 시간 되면 가고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 간 줄 알았는데 또 몰래 사가지고 왔네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대박. 제가 이거 첫 번째 실패하고는 그냥 사지 말자 안 사야겠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온라인 구매가 열렸을 때 또 대기를 탔죠. 저도 모르게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사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또 오프라인으로 재고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동생한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대박. 이게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와 너무 예뻐. 이제 이 사진 속 스위스가 저기 제 방에 생기는 거예요. 오 좋아. 대박이야. 일단 엄청 재질이 부들부들해요. 너무 좋은데? 대박이다 대박. 이 영롱한 색감들.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방에 설치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 고마워 동생. Yeah. 너의 수고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어. 그리고 라스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부탁한 건 아니고 동생이 순수 선물로 사온. 과연 이게 뭘까요? 동생은 산타클로스인가 봐요. Yeah. 뭐야? 뭐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먹을 거는. 맛있겠다. 먹을 거는 너무 맛있겠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데를 갔다고? 어제 같이 가자고 했던 건데. 대박. 이거 뭔지 알겠다. 미쳤어. 대박. 와 진짜 너 완전 이벤트쟁이네. 이거 뜯을 때마다 너무 아까워. 와 이거 생각보다 크다. 아, 너무 예쁜데? 이것만으로도 근데 예쁘다 엄청.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인센스 홀더예요.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쁜데? 어떡해. 너무 감동이야, 동생. 울진 않을게. 이 인센스 홀더는 이제 동생이 갑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뭐 인센스 홀더인 것 같다. 여기 막 제가 좋아할 것 같다. 여기 이 장소를. 그래서 막 나중에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만 말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 약간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막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이거랑 이거랑 이게 따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세트 가격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싸네. 좀 쌌으면 내가 사와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약간 너무 비싸가지고 사오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아 진짜 예쁘다 나중에 같이 가보자 라고 하고 이제 그때 카톡을 끝냈었는데 이걸 이렇게 사왔단 말입니까? 너무 감동에 차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인센스를 태워야겠어요. 제가 심부름 값은 동생에게 잘 지불을 하도록 하고 이건 선물이니까 선물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일단 더보기란에 요 제품 판매처까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찍어야 돼. 제가 이 컨텐츠를 좀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컨텐츠 이름을 좀 댓글로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댓글이 없으면 좀 민망하겠지만 우리 모두 텅장텅장. 우리 모두 텅장텅장. 아니면 괄호해놓고 서울 사는 동생의 택배 왔습니다. 얘 너무 길잖아.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로 할까요? 제가 택배 뜯기 컨텐츠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요거는 동생이 사오는 서울 직구 컨셉으로 이 컨텐츠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너도 안녕해줘. 바이.